고통이지만 맛으로 칩니다. 그래서 공포도 재미로 칠수 있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를 봐.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인트로가 기네요. 길었어요. 기네. 정리를 하려니까. 그러니까 맛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매운맛은 맛이라기보단 고통에 가까운 통각이잖아요, 거잖아요. 통각. 그죠? 감각이잖아요. 근데 그걸 맛으로 이제 매운맛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 영화 볼 때도 고공포 영화를 보면 공포는 저걸 왜 굳이 봐?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포도 하나의 그런 재미 그렇죠. 이런 걸수 공포가 있다. 재미있으니까 보는 거죠. 거기서 오는 그 스릴과 뭔가 그렇죠. 카타르시스 같은 게 있으니까 공포를 볼때 느끼는. 그래서 공포 영화 좋아하세요? 저는 공포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안 좋아하냐면 별로 안 무서워요. 아, 예,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같지 않아서 별로 그냥 저게 왜 무섭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군요. 정말 무서웠던 거는 하나도 안 나오는 거. 귀신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 파라노멀 파라노 액티비티. 액티비티 그건 진짜 그때도 얘기했던 무섭지. 거죠. 그냥 그거나 그때 얘기했던 오맨이라던가. 오맨도 그 실제적으로 그게 악마긴 하지만 이게 실체가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그런 거. 그렇군요. 예. 사람이 제일 무섭다 이런 거구나. 엑소시스트 뭐 이런 거. 그런 거. 그렇군요. 그러니까 공포도 그쵸 재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야 돼. 저 어렸을 때는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재밌으니까 그거를 무서워하면서도 보는 거 아니야. 옛날 우리 어렸을 로봇괴담 때, 그치. 그 전에 우리 학창 시절 때 전설의 혹시 고향? 아니 책 중에 공포 특급이라는 책이 있었고. 공포특급이라고 되게 무서운 얘기들 뭐 본고 많이 모여있는 공포특급 1, 2, 3 있었고 쉿이라는 책이 있었고 그거 막 빨간색 파란색 맞아 맞아 암시로 맞아 귀신 뚝 떠오르고 막 이런 책이 있었다고. 그게 한창 히트를 쳤었고 토요 미스테리 극장 장난 아니었고 맞아요 그리고 그 토요미스테리 궁금한 이야기 와인가 뭐더라 그건 그거 있었잖아. 모르겠다 뭐 그런 토요 미스테리 극장이 사실 정말 너무 웰메이드여가지고 그때 맞아요 토요 미스테리 극장 그 시청자 그 불만 폭주로 너무 무섭다고 무서워서 TV에서 하기에는 너무 무섭다고 불만이 많이 들어가고 결국엔 폐지가 됐었는데 그거 진짜 제가 근데 그거를 저 진짜 매주 재밌었어 약간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요. 그때 막 진짜 그 토요 미스테리 보고 가면은 막 밤에 잠도 잘안 오고 막 이러는데 그거를 입을 뒤집어 쓰고 그 매일 수요일 밤이었어 그게. 수요일 밤마다 토요 미스테리 극장은 약간 눈막 이렇게 막막 다크서클 막 이렇게 내려가 막 보는 거야 그거를 재밌잖아 무서워하면서. 그게 재밌지 재미는 재미인 거지 그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매운맛도 마시고 그리고 공포도 재미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이걸 기타와 어떻게 연결을 시키실 거예요? 예 기타에서 우리 옛날에 깁슨에서 이게 들려줬었던 친절하지 않은 사운드도 어떻게 보면 맛있는 사운드일 수 있다 매력일 수 있다. 그렇죠 매력일 수 일부러 있다 찾아가는 욕쟁이 할머니 집 같은 그런 거다. 거 예, 근데 그 깁슨에서 그 맛을 살리면서 이게 대중화 되었으니 재미로 그렇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그런 연결하시면 될 느낌. 텐데 이걸 왜 나한테 던지시냐고요 잘하네요. 결자해지하라고 결자해지. 아 결제하라고 욕쟁이 할머니가 이제 뭔가 약간 욕을 하다가 점점 더 친절해지는 느낌 같은 건가? 원래는 아니 기존에는 욕은 그랬는데. 하는데 이제 조금 이제 순화해서 욕하는 거지 욕은 하는데 막 욕을. 처먹으라고 옛날에 삐삐 삐 하다가 이거는 지금 지금 삐 처먹어 그냥 그래 그 처먹어. 정도 카드는 안 됩니다, 손님. 막 이런 거 그렇지 이런 거 아니 뭐 그런 느낌으로. 네. 그렇지 어쨌든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유해진 건 사실이고 그리고 사실 그 예전에 그런 것들도 너무 과하지만 않으면 매력 그렇죠. 포인트가 될수 있어요. 맞아요. 얼마든지. 그런 불친절함이 우리가 왜 츤데레 츤데레 하느냐 하면은 그게 매력적이잖아요. 뭔가 맞아요. 되게 막 귀찮은데 무심한데 막 툭툭툭 하는데 뭔가 잘해줘 그러면 저런 그런데 약간 감동을 더 받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약간 깁슨이 그렇게 보면 좀 츤데레에 가까운 브랜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공포도 재미다. 그리고 깁슨의 불친절함도 매력이다라는. 자, 방금 이상한 생각했어. 왜? 깁슨의 불친절함도 공포다. 그건 공포지. 그건 공포야. 그건 매운맛이야. 깁슨의 불친절함은 공포다. 자, 오늘은 이렇게 결론을 내봤습니다. 자, 오늘 시작해볼게요. 자, 오늘은 J45. 뭐 워낙에 많이 했던 모델이라 지금 저희 J45 예전에 했던 거를 보면 그득그득 쌓여있어요. 맞아요. J45 뭐, 버밀리언 버스터 최근에 했던 거 5월에 있는 거 405만 6천원인데 요게 8.5, 9.0 그리고 2019년 10월 16일에 했던 J45 빈티지 이거는 뭐 527만원짜리라 좀 다르긴 한데 이거는 명업씨가 지금까지 J45 중 제일 좋습니다. 저는 어탐 역대 3위 안에 됩니다. 9.5, 10.0. 10점 이때 정도구나. 난리 났었던 거 있죠. J45 빈티지. 아, J45는 근데 워낙 잘 만들어서. 맞아요.
2019년 330만 원이었던 J45 컷어웨이는 8.5, 8.5. 뭐 늘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J45, 8.5 잘 나왔지. 그건 그렇긴 하지만. J45 스튜디오 이거 184만 원. 이건 8.0, 8.5. 그리고 J45 크로마 여기 444만 원이었는데 이거는 8.5, 7.5. 뭔가 좀 아쉬웠던 것도 있었고요. 로즈우드 아방가르드 이게 266만 4천 원. 8.5, 9.0. 그리고 마호가니 아방가르드가 244만 원. 9.5, 9.0. 제이45 스탠다드 8.5, 8.0. J45 디럭스 9.0, 9.0. J45 빈티지 8.5, 9.0. 와, 진짜 많이도 했다. 많이 했네요. 정말 많이도 했다. 뭔 J45가 그렇게 많은지. J45가 진짜 많네. 네, 진짜 종류별로 그리고 가격대별로 뭐 엄청 났어요. 100만 원대 후반부터 500만 원대 초반까지. 자, 오늘은 그래서 어쿠스틱 오리지널 어쿠스틱 컬렉션, 우리가 모던 컬렉션도 이제 뭐 조만간에 계속 할 거기는 한데 지난 시간에 이제 커스텀샵 라인을 벗어나서 기본 라인입니다. 오리지널 어쿠스틱 컬렉션의 60년대 J45 오리지널이에요. 이 오리지널 컬렉션에는 60년대만 있는 게 아니고 50년대 J45도 있고 이렇게 실제로 예전의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기타를 복각한 모델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303만 6천 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LRBX 리릭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USA 102.5cm 전장, 무게는 2.02kg, 두께는 118mm, 구프리트 뚫레는 80mm, 라운드 숄더 드레드너 쉐입에 시에티카스 브루스탑, 마호가니 측후판, 그리고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4개는 마호가니 라운디드 넥, 그로버 스트랩 위드 크림 버튼, 네, 헤드머신이 예쁘게 올라가 있고요. 본넛 본셋들이고요. 42.85mm 노트넙이 좁습니다. 로즈우드 지판, 지판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20프렛까지 있어요. 스탠다드 사이즈네요. LRBX 리릭 픽업, 이거는 이제 그 피에조 없이 마이크로만 구동이 되는 픽업인데 독특한 게 저 안에 그 십자 나사 구멍이 있어요. 저 나사 구멍이 이제 프레젠스를 조정해 주는 거라 톤이 조금 더 밝아지고 좀 저가 아까 이 나사 구멍 이거 뭐야 제가 아 그거 그냥 꽉 박아주는 거 피가 안 흔들리게 해주는 나사 아니냐고 이런 성의 없는 소리를 했는데 네, 알고 본 바 알아봤더니 프레젠스 네, 프레젠스를 담당하는 노브였습니다. 자, 요거 로즈우드 브릿지의 스케일업드 엑스 브레이싱 적용된 모델이고요. 요 쉐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저번 시간하고 같죠. 어저스터블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줄높이가 낮아가지고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방금. 올렸습니다.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방금 좀 제가 치는 거에 좀 낮아가지고 제가 직접 올렸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 줄간의 밸런스가 안 맞을 정도로 무너지지 않으면 위에가 무너지지 않으면 밑에 조절하는 거는 높이 조절하는 거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실 수가 있다. 진짜 좋네. 네, 그런 시스템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유저 친화적인 사운드 들어봤습니다. 그죠? 디자인마저도 그죠? 한번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거 쳐야 될 것 같잖아. 아, 유저 진짜 팝 사운드예요. 유저 친화적인 사운드죠. 어? 이런 사운드. 네. 그냥 지금 완전 팝의 느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픽업이 저는 좀 궁금한데 왜냐면 이게 저거밖에 없잖아요. 마이크밖에 없잖아요. 없어서. 그리고 볼륨. 벌써 슥슥슥 하는 소리 나죠. 자, 벌써부터 통소리가 들리죠? 네. 퍼커시브 한번 해주시죠. 그죠? 그죠? 찰지다. 사운드가 좋아요. 네. 자, 좋습니다.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오우, 뒤쪽에서도 건드리면 다 소리 나네. 그러니까. 이제 민감하네요. 좋아요. 오, 소리 좋아. 자, 요 마이크여서 어쩔 수 없이 안에서 우는 그 하울링 같은 느낌의 중음 역대가 있죠.
그거 한번 덜어내 볼게요. 네. 덜어내고 한번 쳐볼게요. 아, 근데 사운드가 되게 좋네요. 이거 좋아요. 피가 비싸다더니 비싼 이유가 있네. 오, 야, 확 빠지네. 너무 많이 빠진다 오히려. 자, 요 정도. 오, 좋다 소리. 아까 그거 쳐볼까요? 너무 많이 뺐네? 응, 너무 많이 빠졌어요. 요런 느낌이네. 네, 좋죠. 이런 사운드. 네, 좋습니다. 되게 그 J45도 J45인데 LR100의 리릭에 조금 굉장히 임팩트가 센 그런 사운드가 좋네요. 네. 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이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거는 아카스케로. 아카스케로. 네, 아카스케로를 픽업 같이 네. 연결해가지고 섞어서. 마이크까지 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들어봤습니다. 픽업을 이제 그 마이크를 사운드 섞으니까 조금 더 아카스케로의 그 몽환적인 사운드가 좀 더 잘 표현이 되는 것 같네요. 이게 통소리 자체가 이렇게 뭐랄까 확 튀는 느낌보다 깔아주는 느낌이 더 강해서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J45 오리지널 뭐 하도 많이 한 J45지만 오늘도 역시 반갑게 잘 봤고요. 정말 오늘도 무리 없이 유저 친화적인 그런 사운드 그리고 까만 팝적인 그런 J45 오리지널 같이 보셨습니다. 명호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조지 마이클이 생각나는 기타. 알겠습니다. 저는 그 이 마이크의 그 감성이 굉장히 이 기타랑 뭐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팝스타에게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팝스타네. 팝스타입니다. 336,000원. 점수가 뜨면 8.5? 9. 어, 예. 네, 저는 9. 어, 많이 주셨네. 네, 팝적인 감성이 저는 좀 마음에 원래 들어서. 원래 좀 좋아하잖아요. 네, 그런 거 좋아하니까. 네. 그리고 그 마이크가 굉장히 뭔가
뭐지 이랬는데 엄청 매력적이라는 느낌. 그러니까 원래 이게 마이크 좋은 마이크를 써도 안에 막 하울링이라든가 톤 하나를 뽑기가 힘든데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피에조랑 또는 마그네틱이랑 같이 쓰게 된단 말이에요. 또 이거 하나로 지금 해결이 되잖아요. 네, 피에조 갖다 치우고 마이크 하나 갖고 했는데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마이크 막 갖다 줘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네. 막 갖다 줘도 돼. 네. 언제든지 마이크를 잡을 수 있는 팝스타. 네, 오늘 J45 오리지널 오리지널 어쿠스틱 컬렉션으로 같이 만나봤습니다. 다음번에 또 이제 새롭게 정리정돈된 깁슨의 어쿠스틱 라인대로 저희가 모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히스토리 나올 때는 다시 한번 삼국지 시리즈로 돌아가서 캐릭터 연결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기타들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